새로 합류하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. 네. 두 분이 그러면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할까요? 아, 저는 7년 차입니다. 7년 차 되셨고, 디니 씨는? 저는 1년 차. 1년 차. 아, 어디 이 자리가 뭐 괜찮으세요? 뭐 죽을 것 같아요. 땀나요. 너무 많이 나고. 아까 현진영 선배님께서 92년도에 막 흐린 격수 저 태어나기도 전이어가지고. 어, 세상에. 항상 감회가 새로워요.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데뷔하셔 이런 분 이렇게 철없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신기하죠. 속적게 얘기하고. 화를 낸 게 아니고 갱년기 증상이라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. 그게 뭐야? 네. 세월이 빨라요. 맞습니다. 갑자기. 그렇죠.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네. 20대지만 이제 요게 또 추억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같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아마. 금방 60대요. 금방 60대요. 왜 지금 데뷔 1년 차인데 할 소리 있네요. 진짜. 아, 근데 톤이 너무 덥담인데 이거. 금방 60대요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나이 들면 안 좋은 게 이거 전문용 인이어라 그러잖아요. 이어 모니터. 가끔 공연할 때 빠질 수 있어요. 오빠 보청기 빠졌어요. 그래. 보청기가 아니에요. 아니 이어 모니터라고. 야. 전문가들이 쓰는. 뭐 이런 너스레를 또 이렇게 떨어지시지만 무대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아.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요? 제가 좀 기구한 게 뭐냐면은 피노키오란 팀이 음반을 내놓고 나서 그냥 회사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을 때 저희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너무나 많이 불려져서 네. 2년 뒤에 94년도에 가요톱10에서 1위를 하게 된 거예요. 우와, 활동을 안 활동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할래나 보다 했는데 영장이 나서 바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. 기구하다 진짜 네, 기구하다. 군대를 갔고 거기서 군대 있을 때 가요톱10에서 한참 1위 하던 곡입니다. 밴드 부활의 네. 사랑할 수 있어요. 와!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. 야, 그걸 보면서 아유, 내가 이때만 안 했어도 내가 나도 저 1위를 나도 활동할 텐데 막 이런 생각 안 해요.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저는 K2적인 색깔 조금 한 방울 정도 한번 첨가해 볼까? K2적인 색깔. 자, 감성과 가창력을 모두 갖춘 레전드 락커입니다. K2 김성년 무대로 출발! 남자분들이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선보이고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